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음의 휴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서로 다른 환경 속에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고대 광실에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빈민굴에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지고 태어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곧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운명과 환경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수차에 걸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마음을 어떻게 수련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수련해야 합니다. 마음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있어도 그 환경을 축복으로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생명 바쳐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 폭력적인 방법을 쓰시지 않고 사랑의 방법을 쓰셨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은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고 만 것입니다. 전쟁의 영웅 나폴레옹은 숨을 거둘 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야말로 위대한 승리자요. 당신을 위해 죽을 사람은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지만 나를 위해 죽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요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의 힘은 폭력의 힘보다 위대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넘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마음은 성결의 수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더러운 마음에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3장 21절로 2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성경은 야훼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했습니다. 물고기는 짠 바른 물에 살아도 그 살에 짠 물이 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결한 성도는 음행과 탐욕이 관영한 세상에 살아도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 뜻이 성결하고 그 행실이 성결해서 깨끗한 생활을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성결한 마음을 가짐으로 주님의 의와 거룩함을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마음을 평안으로 수련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불안과 공포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를 봐도 진정한 평화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제적인 평화회담, 군축회담도 모두 헛수고에 불과할 뿐 사람들은 작게는 개인, 크게는 국가 간의 전쟁에 대해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평화는 하나님의 것이지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므로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부정적인 파장을 밖으로 내보내므로 별 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34편 12절로 14절에 보면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 죄다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됩니다. 그 아버지께 모든 것을 기도로 맡기면 우리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평안이 꽉 들어차 있는 사람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마음을 강함과 담대함으로 수련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역경이 다가왔을 때 심지가 강하지 못하여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어떤 시련에 부딪혀도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낙심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때 우리는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은 절대로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모두 꿈과 믿음을 가진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한 미국 청년의 놀라운 감정을 들었습니다. 이 청년은 화재로 인해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었는데 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다리에 힘줄을 많이 다쳐 걸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좌절하지 않고 자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는 도중에 그에게 하나님의 치료가 임했습니다. 성경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랐어. 치료하는 광수는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뛰고 걸을 수 있는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시편 27편 14절에 너는 야훼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야훼를 바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믿고 바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미래의 삶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생명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그릇이 되는 마음을 끊임없이 사랑과 성결함과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수련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최대 곤란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에 대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성령 안에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수련하시므로 여러분의 운명과 환경을 믿음으로 창조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날로 말씀과 성령님과 기도를 통해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